남편 계세요? 남편이 있는데 지금 뭐 남자, 혼자 예 그러니까 남자 얘기가 나와서, 남편은 이혼한 지좀 됐고 그런데 이제 더 깝깝한 거는 이제 남편하고 이혼해서 또 같이 살았어요. 조금 몇 년은 떨어져 있다가도 애들 네. 때문에 같이 살고 지금 이제 뭐 작은 아들하고 둘이 따라 나와서 살긴 한데 이게 인연이 안 끊어지는 거 있잖아요. 지금 그것 때문에 오셨죠? 그 이게 너무 답답한 것도 있고 뭐 하여튼 뭐 다른 또 문제도 있긴 한데 지금 남자 계세요? 예 네, 그건 좀 됐어요. 한 4년 정도. 예 네, 만나시는 그것도 분? 너무 답답한 거. 아이고. 남편하고 인연은 어떻게 되지? 나는 남편하고도 또안 맞거든요. 근데 또 자식이 있다 보니까 자식은 또 이렇게 또 이렇게 연결되길 바라고 지금도. 근데 이거 자체가 내가 너무 힘든 거지. 그게 그 마음 자체가. 근데 이제 만약에 내가 뭐 남편하고 이렇게 뭐 인연을 끊어버리면 이제 자식하고 나하고도 또 끊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계속 내가 저 그게 약간 매여 있다 해야 되나 좀 남편하고 이혼하시고 다시 사신 지는 얼마나 될 기간이? 한 8년 정도 같이 살다가 지금은 이제 올해부터 아들 작은 아들이 대학생이라서 학교 근처에서 이제 같이 살거든요. 아들 핑계로 그냥 나와서 이제 아들 밥도 해주고 같이 사는데 거기는 같이 시댁분 나 같이 사니까 시어머니 시아버지 다 계시고. 참 깝깝하다, 예. 진짜. 아니, 이제 너무 깝깝해요. 이게 인생 자체가 왜 이렇게 깝깝한지. 그러니까 이게 또 탁, 근데 내 성격에 끊지도 안 되는 거, 잘안 되고. 자식 진짜 깝깝하다. 때문이라서 그런 것도 있고. 자식은 예. 사실은 핑계인 것 같거든요. 핑계가? 핑계. 내가 끊으려면 진짜로 딱 끊을 수 예. 있는데 예. 언니가 끌려간다는 느낌이 난 너무 많이 들고 그리고 언니가 못 끊는 것도 있어요. 제가요? 자식은 핑계라는 말이 진짜로 나와요. 언니가 얘기하는 얘기 중에 자식은 핑계다. 이거는 제가 하는 말이 아니니까 주시는 말씀이니까. 남자가 지금 걸려 있는 남자들이라면 남편도 되고 지금 만나시는 분도 있잖아요. 만나시는 분도 남편, 있잖아요. 남자들이 사실은 걸림돌이거든요, 본인한테. 그걸 알면서도 본인이 만나. 그 남자 뒤에 그 있는 남자도 남자. 사실은 도움되는 남자는 아니잖아요. 그냥 돈이 크게 되는 것도 아니고 뭐 그냥 없으면 또 뭔가 허전하고. 허전하고 그러니까 이거를 뭔가 내가 무언가 딱 끊기는 또 내가 너무 안될것 그거는 같고. 언니가 아쉬운 거예요. 내가 아쉬워서 내가 못 끊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하고 문제도 무언가 사실 연결고리가 계속 있거든요. 남편하고 그렇죠. 혹시 잠자리 하세요? 아니요, 그거는 그럼요. 아니에요. 무언가 모르게 연결고리가 있어요. 언니가 그걸 뭐 솔직하게 나한테 얘기를 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자식하고 그 상관없이요? 네. 자식하고 상관없이는 만날지도 않고 그냥 자식하고 연결돼가 자식이 자꾸 연결을 중간에서 하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만나지고 또 이게 탁 끊기가 힘들고 애가 또 그렇게 이제 바라는 게 있으니까 제 치도 치 나름대로 근데 그거를 아직 20살 넘었긴 한데 그걸 내가 섣불리 말을 꺼내기도 그렇고 근데 그 아들은 이제 그거를 계속 바라면서 자꾸 내한테 재결합. 예, 그냥 같이 이렇게 사는 걸 하라고. 근데 아들은 또 내하고, 내가 그걸 아니라고 얘기를 하면 아들은 또 항상 내한테 조금 냉정하게 얘기를 하고 평소에 대화할 때도. 그러니까 이게 나는 그걸 이제 배제하고 저한테 이렇게 뭔가 잘해주려고 하고 좀 이렇게 도움을 주려고 하는데 아들은 그것부터가 이제 내가 뭐 아빠를 이렇게 좀 뭔가 거부를 한다는 느낌이 드는지 이제 그때부터 그 아들은 그게 자체가 싫은 거죠. 그 아들은. 이혼 왜 하셨어요? 그때는 너무 힘들고 깝깝해가지고요. 그 아들이 또 남편이 집에서 그냥 직장도 안 나가고 있는데 내가 얘기를 해도 안 되고 뭐 주식하면서 이제 거기에 약간 미쳐 있으니까 나 이렇게 해서 돈을 벌 거다 하는 거 있고 나는 이제 직장을 나가고 있는 상태였고 그래서 너무 못 보겠더라고요. 그 자체를. 지금 지나고 보면은
또 그걸 또 참고 살아야 되나 싶긴 한데 그 당시에는 내가 너무 심적으로 힘들어가지고 도저히 그걸 보지를 못하겠더라고요. 한 2년 정도 그러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결정을 했었어요. 언니는 그 사이에 바람 안 폈어요? 그 이후에요? 그 사이에. 아, 그 결혼생활 할 때? 그때는 잠깐 있었어요. 그 앞에. 그러니까 남자의 문제라고도 분명히 다 들어와요. 들어오는데 언니도 잘한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가 나와. 그러니까 지금 이제 상담을 하잖아요. 상담을 하면 언니 편에 서서만 얘기를 내가 할 수가 없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모든 게 내가 내 원하는 방향대로 나가지지 않을 때는 분명한 그거 나의 잘못도 있을 것이고 내가 실수한 부분, 못 짚고 넘어간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는 게 나와요. 나오고 그게 왜 내가 그 얘기를 하냐면 언니도 언니 할 거를 다 하고 살았대. 우리 할머니는. 그때 그랬었죠.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아들한테도 그러니까 약간 그런 부분이 너무 미안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뭐 내가 그런 것 때문에 뭐 내가 부르는 것 때문에 내가 거둔다고 하는 그런 말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이라도 너무 막 그런 게 많이 어찌 생각하면은 그냥 그 하나하나 생각하면 내가 너무 잘못한 게 많지 싶어가지고 이제 지금이라도 잘하려고 하면은 지금 벌써 이미 늦었다는 생각도 많이 들고 아들한테. 그래서 그거 자체가 너무 미안한데 지금이라도 이제 조금 내가 아니 근데 항상 뭐 내가 그냥 자식을 낳은 건 아니지만 조금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내가 그때는 좀 그랬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는데 지금은 이제 그게 이미 조금 늦었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프죠.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잖아요. 끊으려면 끊을 수 있는데 언니 자꾸 아들 핑계 대거든요. 핑계 대거든. 이말 중에 다 나오는 거예요. 내가 뭐 과거에 뭐 이랬던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뭐다 잘해주고 싶고 뭐 거두려고 하고 뭐 여러 가지 문제들 언니 입에서 지금 다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나오는데 남자와 관련되어 가지고 언니가 안 좋은 일들이 발생을 하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고 언니한테 지금 만나고 계신 분도 전 좋게는 안 보여가지고 죄송한데. 그분요? 자주 만나진 않아요. 너무 멀리 있어가지고. 가끔씩 그냥. 크게 두진 않는 것 같아요. 저도 지금. 큰 의미가 크게 이제 내 인생에서 크게 두지는 않고 근데 이제 딱 끊으려고 하니까 끊어지지가 잘 남자들이 잘안 끊어져요. 안 끊어지고 남자들이 끊는다고 해도 언니가 미련이 남고요. 항상 그러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말은 언니가 그냥 난다 그냥 남편도 끊었으면 좋겠고 그다 그냥 안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제일 중요한 건 나예요, 나. 언니가 그거를 못해요. 근데 이거를 나중에는 이게 다 탓이 되거든. 하셨죠? 무슨 말인지. 탓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나는 하고 싶은데 저쪽에서 안 놔준다 이렇게 탓이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금 신랑 뭐 하세요? 아무것도 안 하고 지금 그냥 집에 있어요? 있어요. 집에서 맨날 뭐 공부하고 있어요. 유튜브 같은 경제 공부. 나는 너무 그것도 답답해요. 대학 같아요. 나는 열심히 그냥 뭐라도 해가지고 뭐돈 얼마 안 되지만 뭐라도 해가지고 왜 저렇게 했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많이 싸웠는데 이때까지도 지금도 마찬가지로 저렇게 있으니까. 생활은 어떻게 해요? 그 부모님과 같이 사시잖아요. 부모님이 조금 능력이 되니까 그거 믿고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답답하잖아요. 자체가 답답한 사람이었어요. 옛날에도. 그 경제적인 문제도 되게 컸고 그게 제일 컸을 뭐, 것 재결합이라는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뭐, 안 보입니다. 안 보이고 말도 안 되는 부분이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딴거 없어요. 뭐, 아들이, 언니, 아들이 겁이 나요? 조금 그런 것도 있죠. 겁이 아들이 제일 나요? 커져. 겁이 나요? 아들 몇 살이에요? 작은 아들이 제일 크, 좀더 크게 자리, 자, 그런데 아들은 지금 이제 21살, 2002년생. 언니들이 아이들한테 잘못한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는 나오고, 잘, 이제 못한 부분들. 그래, 그런 거 있었죠. 못한 성년도 있었죠. 부분들. 그게 뭐, 신랑이 돈을 안 벌고 다른 걸다 떠나고 경제적으로 능력이 없다, 이런 거를 다 떠나서 언니가 가정을 깬 것도 맞거든요.
시장을 제가 얘기했죠. 예, 네, 네, 언니 얘기한 것도 맞거든요. 네, 근데 네. 아이들은 다른 거를 다 안 봐요. 부모는 아빠가 뭐 일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엄마 그냥 나갔다고만 생각을 하지. 그렇죠. 그러니까, 예. 네. 나갔다고만 생각하지. 근데 이해를 시켜줄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근데 아이들은 엄마 얘기를 사실은 귀담아서 안 들어요. 엄마에 대한 사실 뭐냐면 신뢰가 별로 없어요. 그냥 엄마는 엄마지만 엄마에 대한 믿음이나 신뢰가 크게 없어요. 무언가 있겠지, 이 아이들도. 그죠? 상처가 있어요, 애들 자체가. 근데 이거를 지금 언니가 뭐, 내 아이들이니까 챙겨가고 해야 되는 부분들도 많은데, 언니는 이 집하고 인연을 끊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집하고 인연을. 네. 인연을 끊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됐든 간에 저 집 남편 성이 어떻게 돼요? 하. 하? 네. 하씨 집안 아이들이잖아요. 네, 네. 그러면 사실 그건 쉽지 않아요. 그런 부분들이. 네. 그냥 이 연결을, 고리를 끊고 싶어 하는 거면 그러면 아이들도 놔야지. 그러니까요. 아이들도 놔야지.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제가 그렇게 하면 결정을 그렇게 해버리면 근데 이걸 놓는다고 해서 아이들이 갑니까? 내 새끼인데 더 싫어지겠죠 엄마가 더 마음이 가게 더 멀어지겠죠 근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언니가 잘못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러한 것도 있다고 그거는 이제 제가 이해가 갔는데 다 이제 그러니까 그걸 내가 이제 조금 지금에도 껴안고 하려고 해도 그때마다 잘 많이 부딪히고 작은 애들 하고는 큰애는 좀 그나마 괜찮은데 작은 애하고 많이 부딪히죠 근데 지도 뭐 마음은 이렇게 지도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렇게 막 엄마 이렇게 뭐 사랑한다 이렇게 말하다가도 이렇게 팍 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게 지의 상처겠죠 그냥 그게 지가 이때까지 코면서 상처가 돼서 그렇게 지도 모르게 이게 탁탁 하는 뭐 이렇게 틱틱거리 탁 노는 그런 게 있는데 그게 이제 자주 좀 그렇게 반복되다 보니까 나도 이제 마음이 너무 막 답답하고 내 마음도 너무 불편하고 그래서 그거가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그냥 계속. 자, 세 살 뻘은 여든까지 간다 했죠. 그리고 아이들은 사실은 부모가 하는 거를 보고 커와요. 커오는데 이 아이들이 분명히 엄마한테 그렇게 대하는 건 분명히 자기네들이 살아오면서 고충이 있었고 그거에 대한 상처가 있기 때문이에요. 언니 잘한 거 하나도 없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내가 답답한 것도 답답한 거지만 아이들의 마음에서 다시 읽어야 되고 대화를 잘 안 하려고 해요. 그런데 제가 그런 게 돼서 그 안 된다고 그 생각을 하지. 그 본인들이 이미 사실은 엄마에 대한 신뢰나 믿음이 사실은 없어요, 크게. 없으니까 자기네들도 대화를 안 하는 이유는 대화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 근데 언니랑 똑같아. 양쪽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대화가 됩니까? 안 되지. 엄마잖아요. 그냥 이거는 뭘 풀고 안 풀고 막 이런 걸 다 떠나서 엄마잖아요. 언니 엄마잖아요. 엄마면 내 자식을 다시 한번 품어봐란 말이 나와. 그 몰라 언니가 그렇게 못했겠지. 나는 원래 내 하려고 하는데도 잘 안 되는 건데 그게 이제 뭐 부족하다는 거 많이 부족할 수 있었겠네. 부족하다고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언니가 하시지만 뭐 남편을 끊고 싶다, 뭐 다 남자들을 끊고 싶다를 다 떠나가지고 그렇게 말을 하기 전에 몰라 그냥 진짜 나오는 대로 얘기할게요. 엄마의 도리를 더 해라. 이게 할머니 얘기입니다. 이런 말에 상처받지 마세요. 이거는 무언가가 있으니까 이런 말이 나오겠죠. 그렇죠. 잘 될 겁니다. 노력하시면 되는데 언니도 이거 하고 이게 틀려. 네 맞아요. 그것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걸로도 까먹어. 직설적으로. 예, 예. 이것 때문에 다 까먹는다니까. 예, 예. 그럴 때가 있어요. 이렇게 참다가 그냥 탁 넣는 말이. 이게 뼈가 있고 가시가 있어. 예, 그것 때문에 예. 상처를 다 많이 받는다고. 그러니까 그것도 언니가 한 번 더 생각을 해야 되고 필터링이 필요해요, 사실. 그냥 걸으면 그냥 나오면 안 돼. 그렇죠. 예. 아, 마음 아프다. 그것 때문에 많이 상처 아니 그것 때문에 많이 인간관계도 이런 거는 좀 많이 고쳐야 될 것 같더라고요. 지금 얘기하시는 거. 그 때문에 아니 애들이 상처가 많아 애들이